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참 선거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항상 존경하는 궁병호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마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그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리셨기 때문에 말이란 것이 다수 이제 오해를 바라보는 사람 또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별도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 독자들의 의견을 한번 쭉,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일종의 이제 선거 미디어니까 그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은 좀 충분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종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궁병호 박사가 정말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이 있고 무엇보다 매우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4.15 총선 때 부정선거를 전혀 상상 밖으로 생각하고 한낱 푸념이나 한탄으로 생각했고 공박사 분석 방송에서 착오나 모호성, 판단 오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박사 방송을 의욕을 갖고 잠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상 이런 국가 별난급의 부정선거가 대명천지에 발생하다니, 과거 1960년대 70년대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대급 규모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2020년대에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정말 이것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재검표 이전에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국가 별난이고 이것을 묻어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다수 지성들이 저급한 한 줌의 적성 세력에게 농락당한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구나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헌정의 최종 보류인 대법관들마저 이 반국가 적대 세력에 적극 동조하는 더욱 엄청난 사태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 어떤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선관위 대법원을 발판으로 별난을 일으켰는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정확히 말해서 정부, 검찰, 언론인들의 지적 분석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3년이나 방치되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엄청난 부정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력이, 특히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이고, 일반인은 그럴 수 있지만 교수나 학자, 검찰이나 리더급의 언론 정치인이 이를 쉽게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고 입으로만 하는 척하는 부류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명문을 쓰셨습니다. 명문을 쓰셨는데 그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보기에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단히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돼버린 거죠. 무덤덤하게 돼버린 거고, 정말 제가 이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실시된 그런 부정선거,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은 제야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130여 건에 육박하는 재검표가 여러분들 요구가 있었고 이 가운데 6번의 재검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천 연수월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구였습니다. 거기서 1장기 투표지
배춧잎 사전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름 찍히지 않은 투표지, 별별 투표지가 다 나왔죠. 그것은 바로 법원의 투표함 증거 보존에 부랴부랴 여러분들 임하기 위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맞추어서 개표 당시에 있었던 투표함에 들어있던 일반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완전히 통을 가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덮는 대법관들의 재검표장에서의 그런 뻔뻔한 행위 그리고 엉터리 판결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 이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점검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참 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호하게도 선관위의 방패 마귀를 대법관들이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작업들이 어렵죠. 그럼 못 밝히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밝힐 수가 없으면은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투표장에 국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는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정권이 바뀐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이 바뀌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9군데 가운데서 4군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 지역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을 창녕군수 구미 4선거구 광역의원 창녕 1선거구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그러나 밑에 5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울산 남구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인 울산 남구나에서 득표수 15%를 빼앗아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탈락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이 받은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에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뭡니까?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왜 이런 전국 차원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보궐선거 전체를 다 봐야 되느냐? 왜 전체를 봐야 되냐면 문정권 하에서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계속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이대로 여러분들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여러분들 다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탈취할 것인지가 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2020년 4.15 총선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까지 치러진 7번의 공직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선거 사기 방법과 선거 사기 여러분들 결과를 주목해야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여러분들 항의하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결하면은 뭐 그냥 그때 밥이나 먹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만진 겁니다.
이 보시죠. 창녕시 시장 선거도 예, 선거율을 다 분석해 보니까 2022년은 5% 조작, 2018년 10% 조작, 2013년 제로, 2022년 5% 조작, 2018년 15% 조작, 2013년 10% 조작.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 했죠. 보궐선거. 뭐 실익이 없으니까 0%입니다. 자,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도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은 가슴앓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잘 웃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가 완전히 뭐죠? 기반이 허물어지는 이런 짓을 자신과 자신의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에 선거 부정이 어딨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저는 세상 허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이익이 되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투 노력하는 이런 일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